자, 3강 동물병원 직장 매너에 대해서 준비를 했는데요. 사실 뭐 지금 앞에 내용 강의 내용들이 길어지다 보니까 조금 준비한 내용이 많지만 빨리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동물병원이라는 직장에서 근무를 하는데 이런 인간관계를 잘 맺고 사회 활동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에티켓을 잘 지키고 또 직장 매너가 좋은 사람으로 사회에 자리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됐습니다. 실제로 동물병원에서는 능력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직원들 간에 협력이 잘 되지 않으면 일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는 부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구성원들 간의 어떤 조화라든지 매너와 에티켓이 직무 평가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평가가 될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자, 외출을 하거나 자리를 비우실 때도 간혹 보면은 그 사람이 어디 갔는지 한참 찾아야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자리를 비우게 되면 그 자리만 그내 비운 시간만큼 그 업무에 공백이 발생하기 때문에 반드시 같이 근무하시는 분들에게 내가 어디를 왜 얼마만큼 시간을 비우는지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설명을 하시고 그리고 또 자리에 돌아왔을 때는 빠르게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셔야 그 공백이 생기는 부분을 신경 쓰고 있던 분들도 이제 자기 업무에 좀 역할을 충분히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퇴근하실 때도 뭔가 마치지 못한 일이 있다면 그 상사분에게 보고를 하고 연장 근무가 필요한지 아니면은 다음 교대 근무자에게 인수인계를 해도 되는 업무인지 그런 것들을 확인을 하시고 그리고 내일 해야 될 업무 중에서 미리 준비가 안된 부분이 있다면 연장 근무를 하더라도 이제 체크를 하셔야 되겠죠. 예를 들면 내일 수술이 있는데 내가 출근하기 전에 뭐 수술팩이 준비가 안 되어 있다든지 그러면은 그 병원의 업무에 굉장히 차질이 많이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사실 동물보건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책임감을 요구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중요한 어떤 업무 이벤트가 있다면 상사에게 직접 보고를 하고 아까 설명하신 것처럼 동물병원 시스템에 따라서 그 단체 단톡방 같은 거를 활용을 해서 다 같이 알려주시는 게 좋고 뭐 다들 바빠 보이더라도 말없이 귀가하는 거는 이제 갔다고 생각을 안 하고 이렇게 찾았는데 사람이 없어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꼭 먼저 나가보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해서 퇴근을 하시는 거를 알려주시는 게 좋겠죠.